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일단 지금 가려있는데 가디언 크로스라는 게임이고요. 일단 먼저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야 뭐야 왜 이래. 터치도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일단 브금은 조금만 좀 쉬어주고 일단 게임을 시작을 했을 때 약간 좀 기본적으로 나오는 화면인데요. 일단 접속 보상 다 받아주고요. 그렇답니다.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봤던 그거 방금 전에 봤던 가디언의 정보를 봤을 때 가디언이 생긴 걸 봤을 때 당연히 TCG 게임이란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먼저 일단 이 게임을 뽑기 시스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뽑기가 약간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코스를 선택해서 1분 동안 마음껏 가디언을 사냥할 수 있다고 나오죠. 나오죠. 자, 일단 무료 사냥으로 들어갑시다. 그냥 스페셜이나 무료나 그냥 뭐다 똑같고 그냥 뭐 잡을 수 있는 애들 등급이 달라지는 거지. 그냥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뭐 가디언 25마리, 지렌 2마리, 뭐 분을 25마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5칸이 지금 꽉차 있죠. 그다음에 타임 시간 유예 60초가 있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화면 지점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가디언이 있는 곳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디언을 총으로 쏴 잡게 됩니다. 어디 가니? 이렇게 밀렵을 해서 가디언을 얻을 수 있는, 가디언을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잠깐만, 야, 잘못 맞췄어, 야. 그리고 총소리를 들은 가디언들은 총이 발사된 지점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네, 짠, 이렇게 잡아주고요. 같이 멀어지게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브릭이라고 뜬 상태에서는 총을 맞출 경우에 강한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한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릭이 뜬 상황이면. 짠. 이렇게. 한발 써가지고, 장전해주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 특이한 시스템이긴 한데, 이게. 초반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후반부에 들어가면 좀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죠. 좀 귀찮은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그다음 자동 사격. 자동으로 가디언을 잡아주는 그 자동 사격도 있는데요. 자동 사격을 하는 데는 한 50코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코인 같은 경우는 캐시로 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 사냥 결과 60초가 다 되게 되면 사냥 결과로 이렇게 잡은 몬스터들을 가디언이지. 가디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도감에 들어가서 도감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아놓은 가디언들을 다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달성률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가디언들을 얼마만큼 수집했는지도 볼수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일단 기본적인 창에서 먼저 세계지도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색깔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없는고요. 그다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색이 있는데 색이 있는 구간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다음 제가 퀘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라고 나오고, 그다음 서브 퀘스트가 있는 구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나오게 되고 서브 퀘스트가 나왔네요. 그냥 남쪽 동굴로 가보자고 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 그냥 뭐 진행할게요. 네. 네, 저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퀘스트를 받아서 네, 그 퀘스트 지점까지 간 다음에 네, 이렇게 네, 가디언을 잡아서 네, 잡아 족치면서 네, 특정한 장소까지 도착하게 되면 네, 퀘스트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네,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냥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업을 또 지금 하네요. 네, 아마존에서 친구들. 자, 레벨업. 네, 플레이어 레벨업이라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네, 레벨이 5로 들어갔고, 가디언 보유 최대치, 그 다음 74로 늘어나고, 배틀 포인트가 전체 회복되었다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 게임에서 약간 좀, 네,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나 진짜. 아니야, 평가를 남겨서, 아니, 선택권이 없는 거 어딨어? 야, 진짜 이거 뭐, 네. 5레벨 달성 선물로 코인 30개를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참네. 예, 이런, 예, 무대뽀, 예. 게임이 참 무대뽀네요. 그리고 네, 예,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네, 약간 좀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네, 이 스태미나가, 네, 레벨업 해도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뭐가 문제냐면 레벨이 높아지면서 또 경험치가 높아지게 요거 경험치량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경험치량을 채우려면 약간 좀 네, 어민이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데 어민이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데 내 네, 스태미나가 계속 뭐 50이면 그냥 뭐네 노가다를 그냥 뭐막 네, 회복될 때 그냥 뭐 간질만 나게 그냥 잠깐 한 다음에 아다 떨어졌네 그냥 뭐네또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뭐 계속 약간 좀 귀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많이, 한 번에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확 써버리는 게확 쓰는 게 낫지. 네, 일단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어면이. 네, 어면이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네, 일단 5레벨 되면, 네, 5레벨이 되게 되면, 네, 그레이브로우 화산 시대가 열렸네요. 네, 열렸고요. 자, 일단은, 네, 일단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뭐 이렇게 네, 상자가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그냥 상자에서 보상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가디언마다 예, 올 액션 포인트를 소모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10마리만 잡으면 끝인데 이게 네, 한 구역당 5마리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도 네, 2층까지만 다 뚫게 되면 네, 이 액션 포인트가 다 소모되게 되죠. 네, 다 소모되고 그다음 퀘스트. 네, 개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이게 업데이트가 안된 건지 아니면 제 레벨이 낮아서 아직 뭐, 예, 할 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제 레벨이 낮아서 아직 할수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면 조건을 다 달성하지 못했든가, 네, 둘중 하나겠죠. 그 다음에 네, 가디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 강화 대편성 판매,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판매는 가디언들을 팔아서 내 GP를 얻는 겁니다. 네, 그냥 뭐 들어가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네, 대편성 같은 경우는, 네, 일반 덱, 그러니까 네, 다른, AI랑 싸울 때 사용되는 일반 덱, 그 다음에 콜로세움, 유저끼리 싸울 때, PVP를 할때 사용되는 콜로세움 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냥 추천 편성하시면 돼요. 네, 필요 없고, 그냥 추천 편성, 예, 네, 그냥 추천 편성하세요. 네. 네, 이렇게 추천 편성으로 다 네, 편성을 해줄 수 있고요. 네,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가디언 강화. 네, 나머지는 그냥 네, 직접 알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직접 알아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디언 강화로 들어오시게 되면 합성과 마석이 있는데요. 네, 합성 같은 경우는 다른 가디언들을 소모해서 네, 캐릭터 레벨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마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게임 플레이를 하다가 얻을 수 있는 마석을 소모해서, 네, 그 카드 자체의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분류,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 네, 그 다음 전적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뭐, 네, 정보가 다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남아 있고요. 네, 크게 뭐 볼 건 없어요. 그냥 뭐 아래에 있는 부분들도 네, 다 들어가면 바로 웹페이지로 이동하다 보니까 네, 제가 굳이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대 소셜 친구, 그 다음에 친구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그 다음에 FP 네, 프렌드 포인트, 그 친구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들 교환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 초대하기를 통해서 네, 이렇게 15명을 하면 네, 또 5성을 하나 준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 준대요. 네, 그냥 준다고 하고, 그 다음 친구.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이름으로 찾는 거랑 랜덤 찾기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친구를 한 번도 안 사용해봐가지고, 하나도 안 만들어봐가지고, 네, 정확히 어떻게 되냐, 네, 친구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하루마다 인사를 할 수 있어서 그냥 인사를 하게 되면 그냥 뭐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랜덤 찾기, 이게 문제입니다. 네, 플레이어가 검색이 안 돼요.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뭔 조건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예 플레이어 자체가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네, 좀 약간 많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내 게임 소개 영상에서 대체로 내 먼저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들어가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는데요.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안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네, 설정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예, 제 입장에서 아 있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실입니다. 네, 제가 사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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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실이네요. 네, 일단 먼저 설정창에서 네, 정보 속도. 네, 저도 정확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빠르게 하게 되면 뭐 그냥 빠르게 하면 뭐 데이터가 더 빨리 이동하고 아니면 뭐 그냥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사양을 결정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음악 크기, 뭐 음소거 높음, 뭐 효과음 크기, 네, 다 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 이동범위. 네, 이동범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이게 원래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사실이라서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설정에서 근데 범위 역전? 아니 근데 이동 범위를 역전시킨다는 얘기는 또 뭔 소리야. 일단 네, 새 사냥터에서 네, 새로운 코스에서 네, 게임 플레이 네, 사냥 한번 해보고 나서 네, 게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네, 역전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네, 정확히 뭐가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요 네, 역전! 네, 이거군요. 자, 어딨니? 뭐야, 이거. 어? 네, 처음 보는 건데? 뭐지? 네, 이거 보스인가요? 이거? 아니면 보스가. 아야야, 잠시만. 야, 어디가. 와, 그지같이 안 맞아. 야, 왜 이렇게 안 맞지?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야. 네, 진짜 얘 역전을 할게 못했네요. 아. 네, 익숙해지시면 모르겠는데, 네, 안 익숙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피맥을 보면 한, 네, 계속 그냥 거의 연살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아무튼, 네, 이런 것도 있네요. 네, 헌트리서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네, 못 잡으니까 한 마리 주네요. 네, 이건 뭐 개평도 아니고 지금 어디 보자. 네, 일반 사냥꾼이 한 장 있으니까 네, 그거 써서 한 번 더 시도해 봅시다. 네, 전적에서 네, 설정. 자, 정상. 네, 한 번 더 사냥으로 들어가 준 다음에 자, 그레이브로 사냥, 화산지대. 자, 한 번 더 입장. 네네, 그,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본 건데, 네. 뭐야, 왜 바로 들어가? 오케이. 아, 예. 빗나갔네요. 야, 이게 안 맞아? 네, 리로딩. 네, 장전 중. 자, 한 발. 네, 윌 오 위습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약간 좀 인여로 내갖고, 자, 한 발만 더 맞추면 되니까 그냥 느긋하게 잡아줍시다. 실버 슬라임 나왔네요. 네, 실버 슬라임 같은 경우는 그냥 합성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로딩. 근데 방금 전 그게 뭐였죠? 대체? 네, 잡으면 한, 네, 미로타운, 미노타우루스, 그 다음에, 아니야, 왜 브레이킹 때마다. 네, 걔를 잡으면 아마, 네, 한 5성? 네, 한 4, 5성 정도는 그냥 나왔을 것 같은데, 아, 네. 예, 설정을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네, 코볼트. 자, 네, 장소, 네, 위치 옮깁시다. 네, 위치 옮겨놓고, 네, 위치 한번 옮깁시다. 옮기고요. 자, 세이렌. 네, 리로딩의 장전과 함께,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친구한테, 아, 야, 니들이, 야, 랜덤 찾기에도 안 나오잖아. 어떻게 찾아? 네, 일단, 네, 다섯 마리 카드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다섯 마리 잡았고요. 자, 일단 돌아가고, 네, 돌아가지고, 네, 혹시 도감, 네, 도감이, 네, 완성이 됐을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배터리 왜 이래 이거. 네, 일단 빨리 설명하고, 네, 영상 마쳐야겠네요. 영상을 약간 좀 맞춰줘야겠네요. 네, 먼저, 네, 콜로세움, 제1의 콜로세움, 네, 오프닝 배개체라고 하는데, 네,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네,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나서, 네, 영상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콜로세움, 네, 준비 화면인데요. 네, 여기서 덱 변경할 수 있고, 네, 입장권, 네, 한 번, 네, 그, 세 경기를 할 때마다 입장권을 하나씩 소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캐릭터 변경. 네, 이렇게, 네, 얻어놓은 캐릭터들을 다 한 번씩, 네,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프로필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보상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네, 무료 네이버 카페에서 보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입장을 해주고요. 네, 입장해주고, 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자, 돌아가기를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봅시다. 네, 콜로세움 한번 더. 네, 콜로세움. 네, 입장권 하나가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입장권 하나를 소모해서 들어가게 되고, 네, 한 번에 총 3경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남은 경기 3라운드, 3라운드라고 나와있듯이, 네, 총 3경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한 라운드를 이기게 되면, 네, 승점 5점을 획득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패배를 하면 승점, 네, 그냥, 예, 잃는 게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먼저 한 판 해봅시다. 네, 한 판 먼저 해보죠. 아, 네, 그리고, 네, 반시 레키안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거 뽑기로 얻은 게 아니라, 네, 사전 등록 보상으로 받은 카드입니다. 아, 네, 그리고, 네, 가속에 대한 얘긴데요. 네, 아래쪽에 이걸 누르고 있어야지 가속이 됩니다. 그냥 한번 누르면 가속되게 해놓지 뭘 자꾸. 네, 뭘 자꾸, 예. 네, 약간 좀, 네. 네, 개인적으로 약간 좀,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네, 개인적으로 약간 좀,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레키엠인데, 레키엠. 네, 역시, 네, 레벨이, 네, 레벨을 놓고 봐야, 네, 놓고, 네, 놓고 봐야죠. 자, 유를 농구, 그 다음, 네, 반시? 깜짝이야, 레키엠인 줄 알았네. 네, 이번에도 어떻게, 네, 잘 이길 것 같네요. 자, 윈. 이겼다고 나오고, 그 다음, 네, 마지막. 자, 아, 예. 근데 이번에 안 질라나? 네, 안 지겠네요. 이건, 이 정도면 못 지죠, 거의. 아, 잠깐만, 얘 왜 안 죽어? 야, 실패인데 안 죽네. 네, 이거, 네, 연승, 네, 전부 다 3승으로 마치는 것도, 예, 간만에 해보는데. 네, 일단 30점. 네, 전투 성적이, 네, 3승 0패로 30점을 얻었는데요. 30점을 얻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승리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얻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네, 대승 보상으로 20점을 또 추가로 획득을 했네요. 네, 아무튼 50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내 콜로세움 한번내 콜로세움 세 경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내 마석을 하나씩 주고 그다음 내 점수에 따라서 내 최신 순위 3,200이로 3,800이 정도로 해가지고 네 어떻게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그다음 저렇게 내 위에 나와 있는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보상으로 민첩을 마석 하나를 얻었습니다. 네. 네, 일단 네 그런 게 일단 네 지금 배터리도 없으니까 네 그냥 바로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네. 네,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네 파이널 판타지를 만드는 네 스퀘어 애닉스라는 개발사에서 만든 만큼 네 스토리는 기대를 해볼 만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약간 네 개인적으로 네 TCG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네, 크게 재미를 느끼진 못한 게임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약간 네 비슷한 면도 있고 약간 좀내 일러가 내 일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내 일러가 약간 좀내 덥스러운 부분에서 내 벗어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네, 좀네 그냥 뭐내 그거 그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TCG랑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스퀘어 애닉스라는 이름을 좀 믿으신다면 한번 정도 내 스토리라인을 위주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괜찮은 게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고요. 네, 엄연히 제 주관적인 의견인 만큼, 네, 약간 좀, 네, 주관적인 의견인 만큼, 네, 너무 뭐, 네,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되게 스토어에 없고, 네이버 스토어에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뭐, 티 스토어나 그런 데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